안녕하십니까. 태극전단 대인호진입니다. 요즘 스마트폰으로 많은 분들이 동영상 촬영해서 유튜브에 공유하고 계신데요. 스마트폰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 고화질대로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그 데이터 용량이 커져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어렵고 또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도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데선 대단히 부담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스마트폰 세팅을 조정해서 하시게 되면 올리기도 쉽고 또 보시는 분도 부담이 없게 되는데요. 자, 스마트폰 기본 화면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요. 실행 후에 왼쪽 상단에 보면 기아 마크가 있는데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. 설정에 들어가서 사진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동영상 크기도 조정할 수 있는데요. 동영상 크기를 클릭하셔서 UHD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화질이 있습니다. 이렇게 고화질로 촬영하시게 되면 굉장히 용량이 커집니다.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동영상을 공유할 때는 유튜브에 올릴 때는 VGA 640x480, 즉 가로 640px, 세로 480px, 즉 텔레비전 화면하고 똑같은 크기로 촬영해도 전혀 무리가 없고 또 올리기도 쉽고 또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도 부담이 없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영상 사이즈라고 볼 수 있고요. 녹음만 잘 된다면 쿠테어 고화질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세팅을 640x480을 체크하시게 되면 동영상 크기가 640x480으로 체크가 되고요. 이렇게 한 10분을 촬영하더라도 전혀 사이즈가 작게 불과 수백 메가 또는 수십 메가밖에 안 돼요. 좋아지기 때문에 보시기가 대단히 활용이 편리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게 되면요, 대단히 보시기 편하고요. 이렇게 해야 실제는 이제 그 동영상 올리기도 쉽고 보시기도 쉽고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태극전단 대인호진이었습니다.